안녕하세요, 존스트입니다. 오늘은 안 먹을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, 이거는 빗비늘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. 완전 빗비늘인데 이거? 나서스 하나만 딱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. 부인수 좋아요. 아니 셋 다 괜찮은데? 그래도 부익부 가는 게 낫지 않을까? 빗비늘 부익부 세트가 되게 잘 나오네. 아예 그냥 세트덱을 갈까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세트가 다섯 마리가 나와서 세트덱 갈까 했는데 겹쳤잖아 얘 세트덱. 여기가 카르마 스킬 박으면 이길 듯. 오케이, 아우 나이스. 나섰어다. 아 세트가 여섯 마리야? 아 쓸데없이 큰 보석은 좀 이건 좀 다 팔면 이잔데 그냥 팔아버릴까? 쓸데없이 큰 보석 별로 안 땡기거든요? 그냥 팔아버리자. 세트 쪽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. 부인수 세트 세트가 되게 잘 붙어가지고 다음 상점 보고 세트가 한두 마리라도 더 나오면은 진짜 세트덱 갈 수도 곧잘 이기네요. 여기도 이겼네. 좋아요. 세트 아 여기서 세트를 안 주네. 까비 이겨서 니달리 팔고 30원 이자 봤으면 좋겠다. 부인수 그냥 만들게요. 세트 그냥 만들어주자 구인수. 나 연승하고 싶어. 여기도 용술사 겹쳤네. 사용술사 받았구나. 여기 용술사 겹쳐버렸네요. 이러면 안 좋은데. 일단 여기는 이겼으니까 이거 다 팔고 30원 이자 보겠습니다. 네, 괜찮은데 그래도? 빌드업 자체는 괜찮은데 지금? 뒤집게 먹고 용술사 보고 싶다. 네 못 보고요. 복궁 하나 먹어놓자. 올리베어 페어 좋아요. 아 이거 이자가 깨지는데 이러면은 그래도 뭐 집어이지 뭐 어쩌겠어. 어쩔 수 없다 이거는. 아니면은 카르마를 팔아? 이기면 카르마를 팔아버릴까 그냥? 아니 뭐 누가 보면 문제가 두 배인 줄 알겠어. 아 근데 카르마는 팔면 안 되는데. 왜냐면은 하이사 나오면은 사용술사 받아야 되거든. 여기도 일단 이긴 것 같죠.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는 게 별대 까는데 세트를 왜 모으는 거야. 미친 척하고 나 견제하려고 지금 그쵸? 오 세트 좋아요. 타격감 아 몰라 이자 봐 그냥. 설마 뭐 카이사가 나오겠어? 안 나왔어요. 좋아요. 50원 이자 받자. 야 이거 나 질겠는데요? 졌는데요 이거? 아 또 4연승하고 왔는데 크립전에 또 미친 척하고 지네 이거를. 아 진짜 연승이 끊어져 버렸네. 오케이 70원 이자 받았고요 일단. 야 무슨 돌고북에 70원 부익부 싹 다 챙겼네요. 나이스. 레벨업 치고 그냥 이거 트위치 올려서 공속 좀 늘려줄게요. 카르마는 뭐 다시 나오겠지 뭐. 아 이게 뭐야. 리롤 한번 칠게요. 아이고 맙소사. 준비 쓸데없이 큰 보석이었지 참. 아니 이거를 뭐 그냥 초월이라고 생각하지 뭐. 세트 한 마리만 찾아가지고 좀 달구고 싶은데. 아 또 미친 척하고 안 나오네. 세트 잘 나오드만 초반에 안 나오네요 또. 근데 이거는 카이사 찾았으니까 사용술사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. 그리고 사실 이거 세트 여기 있으니까 이거 달구면 되긴 해. 어차피 삼성 붙일 때 이거 붙일 거니까. 좋네요. 에이 져버렸잖아. 어차피 졌으니까 카이사 그냥 안 올릴까? 빗비늘이나 받을까 그냥? 돈 1원이라도 더 받으라고? 세트 좋아요. 곡궁 있으니까 오케이 2원 뽑아왔고요 쓸데없이 큰 보석. 곡궁 있으니까 구인수 거학 갈까 루난 갈까? 거학을 갈까 거학? 집니다. 거결은 별로 가고 싶지 않고 거학 가자 거학. 아 나 진짜 루난 갈게 루난. 넌 죽었다. 너 어떻게 되나 보자 너는. 록스 삼성이 붙었네 벌써. 구인수 루난 가지고 마지막 템 거학 갈 것 같아요 아마 세트한테. 다음 턴에 풀스택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세트 다음 턴에 삼성 띄울게요. 아 좋아요. 구인수 루난 일단 올려줬고 확실히 근데 세트가 너무 약하긴 하다.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근데 약간 용술사 세트가 아니고 분노날개 세트를 가야 돼가지고 원래는. 자 세트 풀스택 됐습니다. 이제 리롤 쳐가지고 세트 띄울게요. 아 이게 안 떠요? 이게 안 떠? 세트 한 마리가? 아 너무하다 진짜. 분노날개도 달고 놉시다 준비. 내가 봤을 때 용술사는 별론 것 같아. 용술사 해가지고 이거 주문력 늘려봤자 세트 방어력이랑 마법 저항력 올라가는 거 저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이 별로 안 돼. 쎄 더럽게 안 뜨네. 쎄 아 진짜 세트 좀 줘봐. 쎄 아 진짜 더럽게 안 뜨네요. 어우 너무 안 뜬다. 템 왜 이래. 이거 빗비늘 다음 턴에 빼버릴 거거든요 그냥. 빗비늘 빼버리고 사용술사에 2분 노나에게 받아야겠다. 빗비늘 빼버릴 거야. 이거 레벨업 다음 턴에 찍히게 냅두고
삼성 세트 붙었습니다. 4-1에 붙었어요. 무려 1코 삼성인데 4-1에 붙었습니다. 아 이거 가다가 죽겠네. 오 이겼네? 어? 사냥의 전율 좋은데? 사냥의 전율로 가자. 일단 사용수의사 받아주고. 야 이러면 빗핀을 받을까 잠깐? 빗핀을 받으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이러면? 어 잭스 풀스택으로 바꿔줄게요. 사용수의사 방어력 마법장력 181을 얻긴 하는데 많이 좀 튼튼해지긴 하네. 직접적인 딜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. 오케이 오케이. 그래도 여기 정도는 이기네. 사냥의 전율도 있고 해가지고 사냥의 전율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쵸? 레벨업 치고 라칸 하나 올려서 분노 날개 받자. 수호자도 딱 받아주면서 잭스 팔아버리고. 여기도 전율 먹었구나. 저 지금 근데 이거 연승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래도 세트 삼성인데 이런 짜잘한 애들은 세트 때려도 데미지가 별로 많이 안 들어와. 이거 스킬 쓰면은 야소 먹는 거 괜찮아 보이는데. 아씨 뺏겼네요. 거결 하나 가자. 거결. 아 생각해보니까 세트가 풀템이 아니구나 지금. 복궁 잘 먹었네. 그러면은 거학 가면 되잖아. 너무 자연스럽게 쓸데없이 큰 보석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풀템인 줄 알았어 세트. 리신 풀스택으로 바꿔주고. 오케이. 그래도 쓸데없이 큰 보석으로 나름 딜링도 챙겨주고 초월 효과 있으니까. 그리고 돈도 지금 깨알같이 이제 턴마다 2원씩 뽑아오고 있긴 하거든요. 괜찮네요. 거학. 어 이거 템 좋은데 이대로 가면 되겠다. 거학으로 갈게요 마지막 템은. 아야 달궈주고 역시 큰 보석이랑 데켄모렐로 시바나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마. 캔모렐로 시바나 갈 것 같고. 레벨업이 되네요. 제조학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. 블루 갑옷 이렇게 제조학기 해볼까? 아씨 뭐야 이거 템. 후자의 맹세를 갈 수밖에 없겠다 이거는. 일단 이겨주고. 아우 템이 좀 그렇다. 좀 그래 많이. 데켄모렐로 그래도 시바나라도 됐으니까 데켄모렐로 시바나 주고 브랩까지 논스탑으로 갈게요. 결국엔 시바나를 찾아야 돼가지고. 민첩사수윤에 여기 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. 근데 나중에 시바나 있으면은 CC기 이렇게 해주고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거예요. 지금은 내가 여기 못 이겨. 그쵸? 녹아버렸죠 그냥 세트. 아 아쉽다. 좀 이따 이길 수 있겠다. 근데 여기 지금 피통이 많은 약간 용술사 오목인데 거학을 제가 올려버려가지고 세트한테 그냥 순식간에 녹여버렸죠. 그렇지. 피바라기 좋은데 피바라기. 어 시바나를 그냥 먹자 총검. 구레 이거 레벨업 칠게요. 이거 피 깎이면 아프니까 그냥 지금 레벨업 쳐버리자. 그냥 여기서 레벨업 쳐버리고 일단 7분노 날개 헤카림을 찾아야 되거든요. 해 다야가 붙었네. 해 요런 느낌으로 가지고 다야랑 데비랑 꾸맹이랑 깔끔하게 덱 갈아엎었죠. 이 정도면은 모렐로 어디 갔냐 시바나. 아 늦었어 아이씨. 아 모렐로가 늦었네 살짝. 아 모렐로 늦어버렸다. 아 어쩔 수 없지 뭐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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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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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가? 이겼지? 라칸 어? 이겨야 되는데. 아 나 이겨서 30원 이자 받아야 되는데 졌어. 아 개아깝다. 모렐로를 더 빨리 넣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아쉽다. 근데 한 번 더 싸우면 이길 수 있겠죠. 보시다시피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. 아 클론으로 만났네. 증강체만 봐서는 여기가 분노 날개를 가야 될 것 같은데. 그쵸? 짜증내기를 여기가 먹어서 내가 짜증내기를 먹었어야 되는데. 오 세트 피 차는 거 보셨나요 방금? 레전드 사냥의 전율로 다가 울랑말랑하면서 그냥 풀피돼버렸죠. 어우 테라 이성 나이스. 침장 라칸으로 침장 왔다갔다 하면 되겠다. 아 근데 이게 앞라인 삼성 덤블조끼 두 마리 있으니까. 아니 잭스까지 삼성이구나.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앞라인. 침장 제조학기 할까? 이거 여기 상대로 사실 침장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긴 하거든요. 요네 어차피 얘 만화도 없는데. 리롤 좀 칠게요. 스카린 붙었고. 아 시바나를 좀 붙이고 싶었는데. 아 시바나가 안 떴네. 제조학기 하자. 거학 너무 좋은데요 거학. 침장보다 훨씬 좋지 거학이. 잘 뽑아왔다. 어 여기 내 클론이 만났어요. 한번 어떻게 되나 봅시다. 이기나 지나. 여기는 뭐 당연히 내가 이기고 시바나만 좀 이성 붙으면은 좀 든든해질 것 같단 말이지. 여기는 뭐 그냥 손쉽게 이겨버렸죠.
이겨주고 이봐 여기 이기자. 아 야 이래도 져? 이래도 못 이겨 여기? 아니 왜 이렇게 사쿠만 나오는 거야? 형 시반 하나 붙여줘. 시반 하나 붙여줘. 시반 하나. 아씨 트위치까지 붙었네 이 와중에. 아 너무 빡센데 여기?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. 한번 클론이 아닌 제 원본으로 전투를 한번 봐봅시다. 뭐 어떻게 해서 지는 건지. 시반 한번 여기서 세트가 죽으면 안 돼 일단. 여기서 세트가 죽어버려서 그러는구나. 와 씨 여기 너무 센데 민첩사세요네? 삼성이 너무 많아 저기. 삼성이 너무 잘 붙었어. 와 시바나 안 떠요. 시바나 이성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 시바나가 안 떠가지고 너무 아쉬운데. 총검자야 같은 거 좋아 보이는데. 자야가 총검으로 앞라인 좀 힐링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총검자야 하나 갈게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. 이렇게. 그래도 짐은 뭐 어쩔 수 없고. 이걸 또 바꿔버리네. 오른쪽으로 또 바꾸네요 이거를 또. 아 이 세트 이쪽에 물리는데 이거. 네, 시바나 그렇지 CC기 나이스. 아 이래도 져? 시바나 이성이 안 붙은 게 너무 크다. 아니 시바나가 왜 안 뜨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저 구랩 온 지가 언젠데. 이거는 뭐 그냥 운이 없어서 지는 거라 시바나가 안 떠. 아 시바나가 개기찮게 하네 진짜. 못 이기겠다 근데 이게. 아 운이 없어서 졌네요 이거는. 시바나 이성이 좀 붙었어야 됐는데 시바나가 안 떴어 이성이. 이거는 뭐 운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네요. 이길 수가 없다 여기. 아쉽네요. 운이 없어서 져버렸다. 9레벨 진짜 부익부 받아가지고 되게 돈 많이 들고 한참 전에 왔는데 시바나가 이성이 안 붙어가지고. 내가 왜 바드를 쓰시는지 아시겠죠? 그냥 난 안 떠 9레바도 오코가. 아쉽네요. 알아봤습니다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